여보세요? 날쌔. 근데 자네 전도여행을 간다고? 오늘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일세. 그래? 아직은 나라가 어수선한데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이 많을 걸세. 어서 빨리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않겠나? 그래. 근데 이번엔 어디로 갈 텐가? 이번엔 경상북도에 있는 오지마을을 찾아가 볼까 해. 아무래도 그런 곳은 교회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겠나? 그렇겠군. 그럼 몸조심하고 잘 다녀오게나. 나도 자네와 그 마을을 위해 기도하겠네. 그래, 고맙네. 다녀와서 보세나. 어디 보자. 성경책, 지도, 손전등. 그럼 다 준비된 건가? 아, 맞다. 라디오를 가져가야지. 자, 이제 준비는 마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 어머니, 또 강냉이가. 아휴, 미안타. 네, 내일 모레 네 생일에는 쌀밥 해주구마. 진짜로? 억수로 좋다, 아이가. 그래. 조용히 해라, 마. 그 소리 낙가무라가 들었다가는 쌀 한 톨도 안 남기고 거덕할기다. 아휴, 그러지. 조용히 하자, 조용히. 으시라. 잘 알고 있네. 아이고. 자네가 여기 웬일이고? 내 억수로 피곤해가 딥이 자는데 갑자기 어느 집구석에 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난 거 아이가. 그래가 동네를 이리저리 댕기봤는데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네가 알고 있나 싶어가 물어오는 길 아이가. 근데 마침 네 집에 쌀이 있다 카이. 잘 찾아왔네. 아이고, 저기, 맹씨, 못 들은 걸로 좀 해주이소. 맹씨가 뭐고, 맹씨가. 대일본 제국에서 내려준 빛나는 이름이 있는데, 낙가무라. 낙가무라라 불러야지. 알겠습니다. 낙가무라. 그 쌀은 우리 노마 생일 때 해주려고 좀에 남겨둔 거라, 예. 아가 맨날 강냉이만 먹어서 이 얼굴 좀 보이소, 이 꼴 좀 보이소. 아, 얼굴이 너무 안 돼서 생일날만이라도 배불리 좀 먹여보려고 그러는 거이까네. 좀 봐주이소. 아니, 아지매, 그게 뭔 소린겨? 노마가 누구 덕분에 태어났는겨? 다 일본 제국에 황제 폐하의 은혜 아래 태어난 거 아닌겨? 맞지. 그러고 생일날 누구한테 감사해야 하겠는겨? 대일본 제국의 황제 폐하께 감사해야 할 거 아닌겨? 하모예. 그러므로 이 쌀을 누굴 줘야 하겠는겨? 대일본 제국의 황제 폐하께 드리는 게 맞다 아닌겨? 퍼뜩 내놓이소. 낙가무라, 제발 한 번만 좀 눈 감아주게. 자네 캉, 내 캉, 어려서부터 같이 글 공부도 하고 물놀이도 하던 친구 아이가. 친구끼리 이러는 게 아니다. 아찌, 아찌. 네 무슨 소리를 그래서 파괴하노? 자네가 징병 안 가고 이렇게 처다시 가고 사는 게 누구 덕보이고. 내가 다 뒤를 봐줘서 그런 거 아이가. 내 진짜 속 팍팍 상하네. 내 덕분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숨쉬로. 그 쌀 몇 줌 때문에 일하기가. 네 지금 당장 징병 끌려가고 싶나? 아유, 징병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고, 낙가무라, 진정하이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퍼뜩 가올 틴게 화 포소고마. 내 가오글게.
진짜 그럴 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싹 끌고 오소. 아재, 너무합니다. 배고프단 말입니다. 배고프단 말이라 얘. 주디 먼닥치라. 니 그래 울면 배 더 꺼진다. 징징거리지 말고 이 깡냉이나 모으라. 벗떡 모으라. 왜 아한테 손대노? 아한테 손대지 마라. 이 뭐지? 이게 참말로야. 고만들 하이소. 고만들 하이소. 여기 있습니다. 버트 가져가이소. 어이, 니 말이야. 앞으로 또 요따오래 했다간 알제? 그땐 가만히 안 둔다. 아이, 잘 아는 일본 순사 불러가. 확 고마마 쇼부를 바쁜다. 알아서 해라. 알았으니 가보거라. 우리 노마 생일날 먹일라고 감춰둔 인데. 어머이, 어머이. 이놈의 세상 언제까지 종로타며 살아야 하는 건지. 에휴. 정자나 마레로 다 모이고 있어. 무슨 일이고? 저 오락말고 같은 놈이 와 또 모이라는 기고. 별게 있겠습니까? 또 소장로 내락하는 기지에.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낼 것도 없어요. 남편이 징용 끌려가고 난 뒤로는 혼자 뼈 빠지게 일해봐야 맞다 맞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요. 아이고, 고마 양천대기에 쓴다. 경성서 시집 올 때만 해도 그리 곱더이. 이제는 일독이 올라가 막 푹 퍼져빗네. 양천댁 아저씨는 연락 있습니까? 연락이라니요. 아직 죽었다는 선보가 안 오는 걸 보니 어디서 살아있겠구나 하면서 사는 거지요. 아이고, 막 그래. 왔대, 왔어. 다 모이십니까? 그럼 일렬 횡대 한번 해볼까요? 일렬 횡대. 그게 뭐고? 일렬 횡대도 모릅니까? 일렬 횡대란 말입니다. 알았어, 일렬 횡대. 아, 참.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따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줄을 서란 말입니다. 줄을. 야, 이놈아, 여기가 군대가 동네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무슨 줄이고 줄은. 할매, 내 이름은 나카모라라고 했지예. 대일본 제국에서 내려준 이름. 나카모라. 낙가무란지 무식인지 다 까먹고 난 모른다 그런 거. 낙가무라, 그래 무슨 일로 모이라 했나? 아, 오늘 이래 모이라 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대일본 제국의 황제폐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기지에. 여러분이 내는 군량미는 대일본 제국이 하는 위대한 업적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가을부터는 소장료를 조금 더 올려야겠습니다. 뭐라고? 소장료를 더 내라고? 이놈아,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소장료를 또 내락하노? 맞습니다. 이보게, 낙가무라, 지금도 소장료 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 아이가. 조용하소. 잘 말로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더만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 이 낙가무라 상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놈은 용서 안 하겠어. 잔소리 말고
앞으로는 소장노를 두 배로 내도록 하시오. 이만 해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두 배를 내란 말이고. 낙감으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뭐고 이거. 아유, 저 차다가 또. 지금 대일본 제국의 황제폐하의 명령을 어긴 셈이가. 대일본 제국을 거스린 놈은 니 어찌 되는지 모르나? 아이고, 고마 알았어. 알았습니다. 낼게, 고만 하이소. 니 그 대일본 제국이니 뭐니 그 정신나간 소리 좀 고만하 그래. 아이고, 놈 아버지요. 왜합니까? 뭐라고? 정신나간 소리? 이게 진짜 참말로 미친다. 미친놈한테는 이 뭐가 약인 줄 아나? 미친놈한테는 내가 특촌다. 내가 이 맞아. 빨리야. 진짜. 대일본 최고의 반항을 하는 기야. 이 같은 놈은 맞아야 정치를 처리해. 맞아라 이 새끼야. 이놈아, 차라리 죽이거나 내는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래? 이 지금 죽고 싶어 환장했다 이기지. 그래 뭐 죽이 죽게.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죽어. 미안타. 내 너무 폭폭해서 한 소리다. 이게 우째 사람 사는 기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농사 지은 거는 입에 넣어보지도 못하고. 아, 저 일본 놈들이 빼앗아가 버리니 이게 사는 기가. 언제까지 이래 종살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말로. 아버지. 우리 노마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보는 게 이 아버지 꿈이었는데 이젠 틀렸다. 내 이제 징용 끌려가면 살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우리 노마도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저 일본 놈들 밑에서는 고생만 하다 죽을 끼다. 너무 아버지 그만하소. 아버지. 어머야.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살라고. 그러니까 누구 계세요?
누구신겨? 예, 저는 여행하는 사람인데. 예? 들어 어이소. 산길이 험한데 우째 여기까지 오셨는겨? 저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산꼽 마을을 찾아왔는데 산이 어찌나 깊은지 겨우 마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예? 낙가무라가 알면 뭐라 할 긴데? 낙가무라가 누굽니까? 아, 일본놈 앞잡이라, 예. 그 아재가 오늘 우리 아버지를 때렸어, 예. 내일은 일본 순사한테 넘길 거라, 예. 어쩌면 좋아요. 일본 앞잡이? 일본 순사? 예. 맞아. 마을 입구에 일장기가 걸려 있었지. 저기 잠깐만요. 혹시 이 마을에 아직 일본 순사가 남아있나요? 어데예. 일본 순사는 곱빼기도 안 보인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 앞잡이 나카무라가 맨날 집집마다 댕기면서 소장료 걷어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징용 끌고 가겠다고 그래 괴롭히고 댕깁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지만 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벌써 일본은 망해서 저들 나라로 떠났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더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뭔 소린겨? 아마도 이 마을이 너무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까 해방된 소식이 안 전해진 모양입니다. 벌써 1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망해서 물러가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어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빨리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지가 댕겨올게. 지가 댕겨올게. 뭐라고 일본이 다 망해가 도망을 갔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소장이 안 돼도 되는 기가? 그렇다니까요. 조선 총독부와 일본 순사들이 다 도망가고 새 나라가 되었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힘없이 눌려 살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본인을 이겼대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같이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대신 싸워줬어요. 그래서 일본이 망했다고요. 뭐라고요? 일본이 망했다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다가 나카무라한테 더 당하면 어쩝니까? 일본 앞잡이들도 이젠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 힘도 권세도 없다고요. 뭐라고? 대일본 제국이 망했다고? 누가 그런 헛소리라고 댕기노? 경성에서 온 손님이 그랬다 카잉. 저는 서울에서 온. 에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빽딱이 와서 헛소리 오지라 이거. 정신차려. 일본은 끝났어. 이제 이 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일본 놈에게 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니 놈들도 이제 끝났다고. 메라카요. 나카무라 그만하. 일본은 망했다 안 하나.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기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기고.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아, 그렇지. 내가 라디오를 가져왔지. 자, 이거 들어보세요. 이걸 들어보면 알 거예요. 대한 뉴스. 조선 총독부가 물러간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성이라 불리던 수도서울은 이제 서울특별자유시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이승만 선생은 정읍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국민들의
아니 거기 안 서나. 이 호랑말코 같은 놈 어디 주랭 나갈 치노. 아이고 저놈의 상바대기 짐이나 뱉다 줄라 카데 어디 도망가노. 진짜라 해. 일본이 물러간 게 진짜라 해. 네. 일본 이름으로 청라했디만 내 생전에 해방이 되었구만. 우리가 그럼 해방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같은 일이 없대. 그것도 모르고 다른 것이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다. 이 이놈의 일장기 보기만 해도 찌긋찌긋하대.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이제 우리 남편도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아모 아모 걱정 말고 기다리거라. 반드시 돌아올기다 이제. 그럼 우리도 대한독립만세 불러도 됩니까? 그럼 이미 해방이 된 지는 1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해방의 기쁨을 소리쳐보렴. 아이고. 갑시다. 우리 목이 터져라 한번 외쳐봅시다. 예예 그랍시도 그랍시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